일본이 바이든이 돼서 막 춤을 추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전에 오바마 때처럼 일본 중심의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라라고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과 일본은 원래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전략을 짤 때 일본을 중심축에 놓고 예. 나머지들을 주변부로 고려하는 법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들어가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거고, 예, 한국은 그에 비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고에 따라서 이 미국 정부가 일본 정책을 바꾼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일단 안 되는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난 뭐 40년이 넘는 정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이 된 내용인데, 그냥 민주당 평균 수준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맞아요. 예, 딱히 일본에 대해서 더 뭘 봐주는 것도 없고, 그 예전에 그 야스쿠니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 강남경은 어조로 반대를 했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친일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네. 그리고 거꾸로 말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일본이 훨씬 친하고 한국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 들어간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라서 뭐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정상적으로는 돌아오겠지만 일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바이든이 일본 편이니까 우리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들은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개선할지 아니면 악화를 시킬지 고민해야 되는 건 대중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본은 변수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미국이 점수를 더 높여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조선일보의 보도는 본인들의 바람을 여기다 그냥 대선 구매에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국적이 막 드러나는 그런 순간 아닌가요 혹시? 예.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다는 측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일본을 중심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국방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도 미국이 팔짱을 끼고 압박을 넣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거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까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헌납해가면서 시간을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서 지금 한일 관계가 망가져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예, 그게 지금 바이든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일이 없는 문제고 바이든 쪽에서도 같은 요청을 하겠지만 예. 예, 그게 그거 하나만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지금 정부가 더 고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고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예,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이나 관계를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엉뚱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래서 확실하게 팩트를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파워 게임이고 그 사이에서 일본은 완전히 미국 편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 사이를 완충시켜줄 역할은 한국밖에 할 사람이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제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예, 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요거 하나 확인하자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닥치 때문이다. 이게 맞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치겠다, 입시를 진짜. 보는 데 있어서 예. 고등학교 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체육 필기는 학력고사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능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공부 안 하잖아요. 예. 한반도 문제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전략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중동 문제가 중요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국제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건지 이런 데 고민이 있는 거지 한반도 문제까지 고민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든 핵을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 어떻게 해서든 핵을 만들어서 이게 주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걸 키우려고 핵무기를 만들고 나 여기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그렇죠.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까지 날릴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옵션과 평화적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개방을 시켜서 기업이 들어가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군수기업이 돈을 벌 것인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뭐 지금 당장 오늘의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건데, 예. 어느 쪽이 돈을 더 벌어줄지에 대한 판단이 잘안 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방으로 끌고 가서 북미 간의 평화 수교를 했을 경우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시너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예. 여기서 또 하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무조건 중국 편을 들 것이다. 그거 1950년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에 있어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태도는 미국과의 관계를 이 지렛대 삼아서 중국하고도 맞서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맞서는 카드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 때 군사적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기가 막힌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입시에 포함이 안돼 있는 과목이라 미국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려줄 필요가 한편으로 또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는 이거를 자꾸 건드려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닥짓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깨방내고 일본과의 관계도 깨방내고 중국과의 관계도 깨방낸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그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명박은 독도에 가서 설치고, 그래서 일본과 관계 깼고 그리고 또 박근혜는 중국 열병식에 가서 설치고, 그러다가 미국과 관계 해치고. 예,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다 망쳐놓은 것을 지금 수습하는 단계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아무리 경제적 선진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약소국의 위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잘 봐가면서 예. 양쪽에게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모두에게 이익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없는 이상 네. 우리가 어떤 입장을 만들어서 설명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꾸 이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지 부시 대통령 정말 어린애 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김정은을 갖다가 그냥 힘으로 때려 부시겠다라고 그 했던 인간을 1시간 반 동안 훈시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이끌어낸 그 사례가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햇볕 정책이 가져오는 미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이익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들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는 대상에 따라 설득이 될수 있는 입장이고,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전략적 인내. 예. 말이 전략적 인내지 이제 영어로 하면 이그노, 무시한 거거든요. 예, 아, 맞습니다. 모르겠으니까 뒤로 제껴놓자. 응. 예, 내일에 내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8년을 제껴놨던 상황인 거고, 예. 트럼프는 본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사용한 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미국 민주당이 김정은과 대화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상태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예, 대화를 할수 예. 있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려워져요. 예. 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본인 입장을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예. 예, 거기에서도 보면 그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기본 입장,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몰 딜, 그러니까 북한과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 동시에 핵무장국으로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예. 스몰 딜을 통해서 조그만 것을 내주고 조그만 것을 얻어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최근 인터뷰에서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의 입장이 조금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쨌거나 자기가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예. 미국의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 역시도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미국이 보기에 자기들한테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일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본인들은 맞습니다. 싫지만 결정권은 미국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하는 짓거리는 모국인 일본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일본한테 먼저 수교하고 일본에 하자는 대로 하라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을 스스로 줄이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일본에 비해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수이지만 어쨌든 있는 영향력을 확대해 갈수 있고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평화적으로 풀었을 경우 그러면 군사적 관심과 경제적 관심이 한반도로 쏠리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그 한국의 문제를 일본 문제만큼 비중 있게 보자는 주장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평화로 가는 길을 잘 다듬어 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미국 정부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작업들이 한국 정부에게 매우 절실하고 그것은 한국의 그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그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좀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바이든 저 당선자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그 햇빛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햇빛 정책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선택이라고 극찬을 했던 그런 분이라면서요. 예, 그 극찬한 바도 있고 뭐 한국에 와서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통령 기운이 묻어있는 넥타이를 얻어가기도 했던 전력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든이 그 상원 위원장으로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나름 30년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해온 정통파라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의 관계가 좋았네 나빴네 가지고 따질 문제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예, 철저하게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를 놓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김대중하고 사이가 좋고 김정일하고 원수였다고 해서 아니면 거꾸로 김정은과 매우 사이가 좋았고 뭐 김영삼과 원수였다고 해서 뭐 오늘의 어떻게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미국 외교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2020년 미국 현실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놓고 냉정하게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2020년 미국 정부에게 줄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것이 우리 정부에게 달려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빙고! 오늘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일본과 뭐 야합하라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